네, 이번 시간에도 백지훈 온라인 젖지에서 단계별로 문제 풀어보기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까지 입출력과 사칭 연산 그리고 if문, 즉 조건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으니까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으로 배워볼 반복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문제까지 한꺼번에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렇게 포문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렇게 포문 안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자,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네요. 바로 99단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n을 입력받은 다음에 이 n단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1부터 9까지 출력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이 형태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언어는 PyPy3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바로 이 n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바로 입력을 받은 그 정수를 n이라고, 그 다음 이제 이 i를 1부터 9까지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을 뺀 값까지 반복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다시 말해서 i가 1부터 9까지 반복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 안에 들어갈 소스 코드를 9번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출력을 해야 돼요. 이제 이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포맷 형식으로 작성을 하는 건데요. 자, 이렇게 0번째 파라미터, 그 다음에 곱하기가 들어가고 이 인덱스 1, 즉 두 번째 파라미터를 이렇게 곱한 값은 이 세 번째 파라미터다 라고 한 다음에 이 포맷이라고 해서 각각의 이 위치에 들어갈 값들을 이 안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n 그리고 i, 그 다음 n 곱하기 i를 넣어주면 되겠죠. 이제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 리플릿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3같이 한번 넣어보시면은, 자, 이렇게 3단에 대한 99단 정보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차례대로 이제 이게 0, 1, 2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간단히 특정한 포맷에 맞게 깔끔하게 어떠한 변수들을 출력할 수가 있다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출을 해보시면요. 자, 성공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까지 풀어볼게요. 이 포문에서 두 번째 문제는 이 A 플러스 B를 여러 번 출력한다고 해요. 이제 여기에서는 드디어 테스트 케이스라는 게 등장했고요. 각 테스트 케이스마다 이 A랑 B가 주어지니까 그 합을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러한 테스트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해서도 이 반복문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이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해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은 그 인풋 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담으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테스트 케이스만큼 반복을 단순히 시킬 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돼요. 또한 이렇게 그냥 이 i라는 변수는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냥 언더바 기호를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매 케이스마다 입력을 받는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인풋 데이터에다가 입력받은 값을 이렇게 공백으로 나누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A랑 B에다가 각각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A 플러스 B를 출력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출을 해볼게요. 자, 지금 틀렸다고 나오는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문제를 보니까 코드상에 어떠한 오류가 있는 것 같진 않고요. 아! 네, 제가 실수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네, 이 A랑 B를 정수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int 함수를 붙여야 되는데 제가 이걸 또 빼먹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이렇게 제출을 해보니까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문제인데요.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문제라고 하네요. 사실 이제 이거는 등차 수열이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프로그래밍적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바로 1부터 n까지의 합을 출력하도록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썸에다가 0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n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입력을 받아서 정수 형태로 두시고요. 이제 i가 1부터 n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n 플러스 1을 두 번째 인자값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썸에다가 i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합계를 출력해야 되니까 썸을 출력하도록 하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정답 처리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어서 단계별로 문제 풀어보기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 문제는 빠른 A 플러스 B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T가 또 주어지고요. 다만 이제 주어지는 테스트 케이스의 개수가 꽤 많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제 아까 전에 제출을 했던 이 A 플러스 B 코드를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제출을 해볼게요. 이 빠른 A 플러스 B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한번 제출을 해볼 건데요. 한번 이 코드 그대로 이 파이파이3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이 시간 초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기에는 너무 우리 파이썬이 느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내용을 읽어보니까 파이썬을 이용할 때는 입력이 많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readline 함수를 이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다만 이때는 계획 문자까지 같이 입력을 받는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죠.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코드를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이 sys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을 때 이 함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rstrip 함수를 이용해서 끝에 붙는 계획 문자를 지울 수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 이렇게 그 내용을 공백 기준으로 나누어서 A 플러스 B를 출력하도록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제출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문제가 풀린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코드를 한번 그냥 파이썬3로 출력하도록 해볼까요? 자, 이번엔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그냥 파이썬을 이용해도 사실 문제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파이파이3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서 시간이 더 느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메모리는 그래도 파이파이3가 더 많이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파이파이3는 파이썬3보다 약간 더 빠르지만 메모리는 더 많이 소모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옛날에 C++로 제출을 했던 코드인데요. C++ 코드를 확인해 보시면 시간과 메모리가 훨씬 적게 쓰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코드 자체를 확인했을 때 파이썬에 비해서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 코드로 보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다음 문제로 이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는 N찍기 문제네요. 1부터 N까지를 한 줄에 하나씩 출력하면 된다고 해요. 다만 이제 입력의 개수가 많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한 줄에 하나씩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렇게 N을 입력을 받고 1부터 N+1까지 반복을 시키면서 출력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기찍 N이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거꾸로 쓰여있는 문제 같아요. 이번에는 큰 수부터 작은 수까지 이 순서대로 출력하면 된다고 하네요. 이제 이 또한 마찬가지로 파이썬의 기본적인 문법을 이용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포문으로 i는 간단하게 n부터 이 0까지 마이너스 1이라고 적으면은 역순으로 반복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이 왼쪽에 있는 값은 그대로 n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때는 반대로 여기에 1을 더한 값까지 반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차례대로 이 n부터 1까지의 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i를 그대로 출력하도록 만드시면요. 실행 결과 n부터 1까지 줄어들면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이어서 다음 문제는 A 플러스 B 7번째 문제네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케이스를 앞에 그냥 붙여서 출력하면 된다고 하는데 앞서 다루었던 내용들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겨도 괜찮겠죠. 이제 A 플러스 B 8번째 문제 또한 유사하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는 바로 별찍기 문제인데요. 별도 한번 찍어 봐야겠죠. 네. 이 별찍기 같은 경우는 반복문을 공부할 때 프로그래밍 공부에서 항상 나오는 예제니까요. 어렵지 않게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NL 입력을 정수 형태로 받고요. 이제 별찍기 같은 경우는 이중 반복문이 사용돼요. 반복문 안에서 또 반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i가 n번 반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1부터 n 플러스 1까지 반복하도록 만들면은 이 i가 1부터 n까지 증가를 하겠죠. 그때 이제 이 j가 0부터 i까지 반복하도록 하면은 이 i의 개수만큼 여기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는 1부터 N까지 증가를 하는데 증가를 할 때 이 J 반복문 안에 들어가는 이 부분의 코드가 이 I번만큼 반복이 된다는 거죠. 즉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I가 증가할 때마다 반복 횟수가 이쪽에서는 증가한다는 거죠.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냐? 이제 이 원리를 이용하면은 별을 삼각형 모양으로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별을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계획 문자를 없애주면 돼요. 이렇게 end라고 해서 이렇게 어떠한 내용을 프린트한 다음에 줄바꿈을 하지 않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별이 연속으로 찍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차례 I번 다 출력이 되었다면은 그냥 이렇게 프린트라고 넣어주시면은 알아서 한번 줄바꿈이 이루어지겠죠?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걸 그대로 한번 리플릿에다가 옮겨가지고 실행을 시켜볼까요? 이렇게 5라고 넣어보니까 자 이렇게 5층짜리 별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코드를 제출을 해볼게요. 이렇게 제출을 해보시면 자 정상적으로 정답 처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별찍기 2가 있는데요. 별찍기 2도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이것은 앞에서 다루었던 예제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X보다 작은 수 이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반복문과 if문 두 개 다 사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네요.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먼저 총 데이터의 개수가 주어지고 이제 여기에서 특정한 수보다 작은 수를 차례대로 앞에서부터 출력하면 된다고 해요. 이제 보시면 5보다 작은 숫자가 차례대로 1, 4, 2, 3이니까요. 이렇게 1, 4, 3에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러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입력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례대로 n과 이 x라는 숫자를 입력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입력을 받으면 돼요. 입력을 받아서 이번에 입력을 받은 정보는요, a라는 리스트로 만들 수 있도록 할게요. 또한 이제 모든 문자열 원소를 인트형으로 바꾸어서 리스트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약간의 코드 변화를 주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i라는 변수가 a라는 리스트 안을 돌도록 만들면은 모든 원소를 차례대로 검사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만약에 입력된 데이터가 뭐 1, 5, 3, 4라고 하면은 먼저 이런 식으로 1, 5, 3, 4가 각각 문자열로 담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인트형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1, 5, 3, 4로 담기게 되는 겁니다. 이제 차례대로 i는 1, 5, 3, 4를 각각 이제 여기에서 순회하게 되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i가 x보다 작다면 이 i를 출력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제출을 해볼까요? 자, 그랬더니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까지 백준 단계별로 문제 풀어보기에서 이 세 번째 시간으로 반복문,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for문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고요. 이 반복문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또한 가져보았습니다.